오케스트라 서동 CGV,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대 팔레스타인 임시수도에서 운명을 연주합니다. 이스라엘 지휘자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아랍과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모아 창단했죠. My father and his father were in the same war against each other. Can you believe this? And we are just more than brother and sister right now. 공연을 마친 젊은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But what can I say? Let's hope for it. I don't know, something miracle to happen so that this will slowly end.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원들을 이스라엘 요원들이 추적해서 복수합니다. 표적의 집 전화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딸이 전화를 받자 당황합니다. 소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표적이 혼자 있을 때 전화를 걸어 폭탄을 터뜨립니다. 요원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Jews don't do wrong because our enemies do wrong.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였을 삐삐 테러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경악스럽다 못해 무섭습니다. 무선 호출기에 심은 폭약은 일상을 순식간에 피범벅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손바닥, 호주머니, 허리춤이 찢겨 나리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상자 대다수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조직원이라지만 민간인 어린이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 같은 냉혈에 소름이 솟습니다. 가자 사태는 하마스의 잔인한 기습 살상, 인질극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도한 비대칭 보복을 퍼부으면서 싸늘해진 세계의 시선이 더 급속히 냉각될 것 같습니다. 보복이 원한을 부채질하고 다시 더 큰 보복을 낳는 무한 궤도의 끝은 어딜까요? 미국의 공익 광고입니다. 병사가 총을 겨누는 포스터를 전봇대에 감으면 결국 총구가 그의 뒤통수를 겨눕니다. 지휘자 바렌보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적을 함께 지녔습니다. The destinies of these two people are inextricably linked. We learn to share what there is to share. 야만의 총구부터 거둬야 합니다. 피해 보복을 멈춰야 합니다. 그 힘은 두 민족에게서 나옵니다. 9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비정한 삐삐 전쟁이었습니다.